어떻게 이제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오시고 하버드 심리학과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그 길을 택하게 되셨는지 심리학에 대해서. 그러게요. 그 길을 택했다라는 표현이 어쨌든 심리학과를 어떻게 갔느냐 그 질문은 할 때 사실은 제가 뭐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겠다라는 거창한 게 있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점수 맞춰가셨어요? 아니요. 점수 맞춰간 것도 아니고 우리 때는요.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보면 바로 과를 선택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었고요. 네. 일단은 대학을 먼저 갔어요. 네. 그런데 대학은 뭐 점수가 웬만큼 됐으니까 서울대 그때는 사회과학대라 해가지고 네. 했는데 제가 사실은 내가 뭘 공부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사람이 사는 사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뭐 선생님이 너 성적이 잘 나오면 법대를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럴 때 아니 어떻게 그 법을 공부하면서 정해진 법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서 저는 그 관심이 없어요 라고 했고 그러면 경영대를 가야지 하면 아니 어떻게 인간이 돈을 벌겠다라는 그걸로 가지고 사람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 이런 지금 생각하면 참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되게 용기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랄까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교를 점수 맞춰가고요. 네. 전공대로 못 살고요. 네. 전공과 일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서울 한국에서의 심리학과를 이렇게 쭉 다니시다가 네. 이제 하워드대로 갔잖아요. 네. 혹시 뭔가 차이 같은 게 있나요? 사실 한국에서 심리학을 공부할 때는 네. 다 영어로 된 책을 가지고 네.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진짜 인간 심리를 탐색하는 거고 인간 심리에 대한 어떤 뭐 엄청난 연구 결과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뭐 하버드에 가면 그 당시 최고의 심리학자로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B.F. 스키너라는 심리학자였는데 그분 밑에서 가서 공부를 하면 더 내가 인간의 마음의 본질을 깨뜨릴 수 있는 뭔가를 배우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딱 가가지고 한 3개월, 4개월쯤 지나서 저 스스로한테 쏘갔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뭘 쏘갔냐면 학교 다닐 때 서울대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너희들이 공부하는 거는 진짜 이 제대로 된 심리학을 배우지 못하는 거야. 뭐 한국에서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 대학에서 배워야지 진정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제대로 배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똑같이 한국에서 보던 그 영어책을 또 똑같이 읽고 있는 거고 똑같은 논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내가 배워야 되는 심리학이 대체 뭔가. 그리고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는 거하고 책에 있는 이 심리학의 내용하고 뭔가 갸우뚱갸우뚱하는 느낌이고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 혹시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건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그럼요. 나라마다 어떤 인습 문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심리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심리학을 내가 배우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사실 유학 가서 첫 해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작 내가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내가 배우질 못했구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생활에서, 나의 삶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진짜 배운다는 게 배우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유학생활 4, 5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어쩌면 제가 진짜 미국에서 배운 최고의 인간 심리에 대한 또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라는 생각을 지금 더 들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어떻게 하게 됐냐라고 하면 처음은 그냥 막연히
아,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면서 각자 자기의 삶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자기가 잘 산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또 각자가 자기의 삶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 때때로 많은 경우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할 때 저는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누구처럼은 그 누구는 맞는 삶일지 모르겠지만은 너한테 맞는 삶은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항상 우리가